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듀얼 카메라를 비롯해 사용자들의 활용성을 강화시킬 기능이 대거 적용이 됐는데요. 노트 8을 직접 체험해본 현지인들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배터리 발화에 불명예를 씻을 갤럭시 노트 8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6.3인치의 역대 가장 큰 화면에 한층 강력해진 S펜을 갖춘 갤럭시 노트 8의 모습이 드러나자 행사장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1년 만에 무대에 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먼저 노트를 지지해준 소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None of us will ever forget what happened last year. I know I won't. But I will never forget how millions of dedicated Note loyalists stayed with us. 갤럭시 노트 8은 노트 시리즈의 당면 과제인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소비자가 노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한 겁니다. 삼성폰으로는 처음으로 탑재된 듀얼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렌즈 하나만 더 장착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라이브 포커스를 활용하면 사진 배경을 마음대로 선명하게 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노트의 비장의 무기인 S펜도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직접 쓴 손글씨를 상대방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브 메시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번역 기능이 추가된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외국어에 S펜을 갖다 대면 실시간 번역을 해주고 사진에 포함된 텍스트도 인식돼 해외여행 중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갤럭시 노트 8을 직접 만져본 행사 참가자들은 잇따라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I think the Galaxy Note 8 is a pretty good phone. The first thing I really like about it is the new live focus with the camera. It looks amazing to use it while you're actually taking a photo, but then also too, after you already take the photo, being able to adjust the focus is just something pretty good. 단종 10개월 만에 새롭게 돌아온 노트 시리즈. 혁신보다 완성도가 돋보이는 신작 갤럭시 노트 8이 S 시리즈의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제 시장의 평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